자, 오늘은 임진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임진일주는 굉장히 격정적인 일주 중에 하나예요. 그 원인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까요? 자, 임진일주를 찬찬히 뜯어보면 진토는 편관이죠. 편관으로 작용하고 토극수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편관과 토국수 이전에 진토의 성향을 한번 찬찬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토는 인, 묘, 진, 사, 오, 미 중에서 인묘와 사오미 사이에 목과 화의 세력 사이에 있는 글자가 진이에요. 그래서 이 진은 우리가 얘기하는 변화의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토 자체가 변화무쌍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본적인 변화는 화인데 이제 막 화로 발현되기 직전에 목의 에너지, 수와 목의 에너지를 가득 모아서 이제 화라고 하는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에 있는 게 진토이기 때문에 진토가 있는 사람들은 변화 무쌍하다, 내적인 변화가 크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진토 편관은 편관이라는 것 자체가 일관성 있게 수를 극하는 게 아니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서 수를 극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를 뜻해요. 자, 그래서 이 진토는 기본적으로 토국수하는 성향이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수의 고지이기 때문에 신자진이라고 하는 수의 고지, 한마디로 진토지만은 수의 편에 있는 토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토국수하는 게 무정하게 극하는 게 아니라 수의 입장에서 극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임수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진토를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수에 휘둘린다. 휘둘리는 편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임수는 이 진토를 어떻게든 자기 뜻대로 다루어서 쓰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임수 입장에서는 이 진토를 조절할 수 있는 어떠한 글자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진토 또한 변화무쌍, 변화막측하기 때문에 만약에 술토였다면은 얘는 변화가 없거든요. 일관성 있게 토를 극하고요. 토를 극하는 작용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근데 얘는 소극적인 데다가 수에 휘둘리기까지 하니까 임수가 편관을 무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임진일주들은 자기 남편 무시할 수 있다. 무시가 아니더라도 태도에서 약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거기에 목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약간 선생님 기질이라던가 남편을 가르치려고 하는 기질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진일주는 의외로 선생과적 기질이 있어요. 임진일주는 이 진토를 통제하고 자기 것으로 끌어다가 쓰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갑목입니다. 갑목으로 목극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수가 이 목을 통해서 편관을 조절했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소토라고 해요. 진토가 변화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갑목이 붙잡아서 변화의 일관성을 가지게 되고요.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은 남편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일관성이 없고 자기 멋대로 하는 남편인데 식신을 통해서 남편을 뜯어 고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임진일주의 갑목을 쓰는 사람들은요, 주변을 고치는 힘이 있다. 남들은 고치지 못하는데 임진일주의 갑목을 쓰는 사람은 남편을 고쳐서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고치는 것도 어떻게 고치느냐가 중요해지겠죠. 임진일주의 지지에 화가 많으면은 습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습해지죠, 사주가. 습해지니까 진토 입장에서는 변화가 더욱더 커진 거예요. 임진일주에 화생토가 되어 있으면 이 편관의 작용이 더 예측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 갑목을 쓰면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겠죠. 습이 발생하는 것도 조절을 하고요. 화를 써서 목극토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식신재살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화가 없고 갑자월에 임진일주다 이러면은 수가 더욱더 커지게 되어 있죠. 이렇게 화가 없이 수만 커지게 되면은 가지만 무성해지기 때문에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진일주의 가장 능력이 잘 발휘되는 구성은 갑목이라는 식신을 쓰면서 화가 발달한 일주가 능력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게 갑목이다 보니까 식신의 성향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성향이 여유롭거나 부드럽거나 즐길 줄 알거나 그리고 나를 잘 받아주는 사람을 원하는데 중요한 거는 편관이 일지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편관적 성향을 가진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게 됩니다. 편관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군인 같다는 소리예요. 경직되어 있다는 소리고요. 자기만의 룰이 굉장히 강한 그런 남편을 만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임진일주에 진토를 지구로 결정하겠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직업군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편관이 자꾸 변화하기 때문에 인성을 써서 살인상생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변화하려고 한 성향은 붙들기가 어렵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직에 맞춰서 자꾸 공부를 해야 되는 보직이 자꾸 변경이 되어서 변경되는 보직을 그때마다 공부해서 안정성을 추구해가는 쪽으로 연결이 되죠. 임진일주는 식신을 쓸 때 가장 안정성이 잘 확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일주를 뽑아야겠죠. 네, 다음 일주는요. 네, 다음 이 시간에 을해 일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